아파트나 호텔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. 미술 작품의 공공성과 예술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주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.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일부 미술 작품 시공 업체들이 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이 건설 사업자에게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권혁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4년 전 준공된 제주시 지역의 한 아파트. 이 아파트 입구에는 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.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가에게 0.1% 이상, 복합 리조트나 판매 시설 등은 0.5% 이상을 미술 작품 구입에 쓰도록 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. 이 작품을 설치한 미술 작품 시공업체가 건설 업체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. 도청에서 심의받고 제작 설치하려면 최소한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심의에 떨어지면 몇 개월이 더 걸린다며 자신들에게 맡기면 심의위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담합니다. 공무원과 미술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힘을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해당 업체가 제작한 안내 책자에는 제주에서만 이미 건축물 6곳에 미술 작품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런데 회사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일반 연립주택. 담당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취재진이 또 다른 미술 작품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문자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심의를 통과시켜 줄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심의 통과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그게 준공이 됩니까?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아파트나 리조트를 지을 때이 같은 제안을 은밀하게 받아본 적이 있다고 증언합니다. 전체 비용의 30% 정도만 미술 작품 제작비고 나머지 70%는 진행비 명목으로 요구받았지만 심의를 통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. 준공해갖고 잔금을 받아야만이 협력업체든 하도급업체든 대금들 지급이 가능한데 그런 모든 사항들이 일제로 못 시킨과 동시에 불편한 사항들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. 지난해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작품은 28개. 최소 수억 원대의 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됐지만 과연 심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.